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김제 차례다. 이 정도 탄다. 진짜 안 무섭겠어? 야, 진짜 잡아라. 아, 이거 진짜 인생 첫 바이킹. 어? 아, 근데 형도 너무 멋있어. 딱 손잡아 주잖아. 맞아, 양쪽에서. 준우 형, 손 흔들어줘. 바이킹, 출발. 출발! 준재야, 출발! 예! 예! 준재 인사해. 손 대고! 오, 재밌어! 와, 재밌어. 오, 재밌어! 와, 재밌어. 오, 오, 좋아하는데요, 진짜? 손 났어. 오, 안 무섭구나. 아직까진 뭐. 어, 뭐야? 아, 이제 올라가지, 올라가지. 이제 저 위에까지 올라왔어.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안돼! 너무 좋아해. 어? 즐기네. 제일 좋아하는 거? 스릴을 즐기는데? 다 잘 타요. 애들이 다 잘 타요. 아, 그러니까. 야, 셋째도 주도는 진짜 난리 났다. 와, 야, 무서워. 얘 하나씩 무서워. 진성이가 무서워. 개 무서워. 야, 야. 어머, 어머, 어머. 진성이 무섭구나. 아, 너무 좋아해. 처음에 손잡아주던 그 용기 어디 갔어? 아, 자, 본인이 무서워서 잡은 거야? 본인이 무서워서 지금 잡고 있는 거야. 귀엽다. 진태도 탈래?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나중에 키 크면. 아니야. 어? 어땠어? 재밌었어요. 텐디 땄어. 어? 준재 놀래지 않았어? 안 놀래요. 완전 잘 타요. 준재 또 탈 수 있어요? 네. 오, 용감한데. 준재 완전 용감한데. 우와, 가자. 네, 네. 어, 그럼 더 재밌는 거 타러 가자. 예! 무서운 거 타러 가자. 아버지가 거의 등이 굽었네. 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힘들죠. 최대한 힘든 자세로 매달렸어, 지금 준표. 뒷목이 빨개서 오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거 같아. 임창정 씨 대단한 거예요. 50 넘어서 진짜 저렇게 다니기 쉽지 않아요. 반나절이면 쓰러지는데. 아니 근데 저 장수원 씨가 이제 그 아무래도 조금 이제 늦게 결혼해서 근데 요즘 또 뭐 그 나이 때도 뭐 아이 많이 낳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뭐 이렇게 자녀 계획 같은 건 좀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생각이 있어서요.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장수원 씨가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43살입니다. 아니 오형제 보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아들 욕심 좀 납니까? 아들 뭐 딸 뭐 전혀 성별을 가리지 않았는데 네. 예전에는 아들이 좋았어요. 막 옛날 아버지랑 뭐 목욕탕 갔을 때 뭐 따뜻한 데 갔다 나와서 막 시원한 거 마시고 막 이때 추억이 생각나서 아들도 괜찮은데 요새는 그래. 그냥 엄마랑 같이 막 말동무하고 엄마랑 같이 지내주고 이럴 딸이 귀여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준비를 그럼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뭐 이게 그 자연적으로 하긴 조금 뭔가 나이가 조금 시간도 얼마 이제 남지 않아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기가 좀 걸릴 수 있어서 병원에서는 그냥 그 가신대 그 아, 거기 선생님이세요? 예. 네. 아, 시험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 예약이 어려운데 네. 잘 하셨네. 아니, 저 방송하고 예약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네. 정말. 저도 힘들게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예, 힘들게 얻은 만큼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진짜 잘 되실 거예요. 네, 응원할게요. 그래요. 애기들, 저 뭐야, 애기들 탈 수 있는 거 네. 준표랑 준재랑 타. 너희들끼리 탈 수 있는 거 한번 타러 가자. 얘들끼리 탈 수 있는 거. 우와, 간다! 출발! 만세! 그래, 이게 제일 좋아. 그래, 요거는 다 쉬어가는 타임. 여기서 저기 그 있어. 그 천국의 계단 놀이 하면 되거든. 영수야! 뭐 이런 거. 한정수! 너나 좋아하시노!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하셨어! 하셨어! 예! 만세! 어, 만세! 만세! 옳지! 어, 귀여워! 만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우리가 지금 15살 먹고 이걸 타야겠어? 뭐 바이킹 무섭다고 하더니. 예, 만세! 무섭다요. 아, 예! 저거는 조금. 손잡아, 손잡아. 어, 저거는 울 것 같아. 저 어른도 무서워, 저거. 저도 울어. 아, 좋아. 야, 이건 겁 안 나? 봐봐. 아버지가 뭐 키도 아픈데, 뭐 저런 거래요. 아, 저거 뭐. 거 아니야, 저거? 나 정도 되는 키나 돼야지, 뭐 이게 뭐 놀래는 거지, 뭐 저 정도 키에 뭐. 야, 집에, 놀이동산에 집에 있어. 아이고. 아, 힘들어. 아빠 머리 꼭 잡고. 아빠 너무 힘들어. 잠깐만 쉬자. 어떡해. 아, 나도 너무 힘들어. 나 배고파 죽겠어. 아, 너무 배고파요. 아이고. 아이고. 그치, 이제 좀 먹어야지. 먹고 쉬어야지. 먹고. 아, 김밥 샀잖아요, 그죠? 네. 아, 맞네. 음식을 짜리 깔고 먹어야지. 형, 우리 저기서 쉬자. 어, 오늘 잠깐 여기서 쉬고 갈까? 아, 힘들어. 이제 앉아. 아, 뭐 하는데? 아, 힘들어. 나가 힘들어. 힘들어. 나 진짜 안 쉰다. 혼나! 여기. 그래. 엄지수. 벌써 많이 지친 것 같은데요? 아버지 힘들지. 많이 지쳤어. 김치 먹을래? 젤리 먹을래? 나도 줘. 당 떨어지지, 그래, 당 떨어지지. 먹어, 이제. 엔지도 먹을래? 어우, 차워. 아. 내가 줘. 삼아줄게, 형아 줄게. 아우, 힘들어. 얼마나 힘들까? 너 뭐 탈 거야? 롤러코스터 탈 거야? 탈까요? 그래, 타. 준재, 저거 타고 싶어, 롤러코스터? 응. 탈 거야? 준지야,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는 거 타고 싶어? 응, 괜찮겠어.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준지 진짜 용감하다. 어? 저거 탄다고? 얘는 무서워. 이거는 무서울 것 같은데. 준지야, 준표한테 꾸셔봐. 저거 타자고. 쟤는 안 돼요. 쟤는 큰일 나지. 야야, 누누누! 야야, 누누누! 왜요? 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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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 좀. 침 말고. 귀여워지겠네, 진짜. 저 정도면 그냥 다 먹은 거랑 다름없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2초 안 됐잖아. 땅에. 여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봐봐, 이거 주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주워 먹었어요?
이거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네. 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나 파란 거 눌리크스 타고 싶어, 차가. 아빠가 준표 보고 있을 테니까 타고 와. 네, 다녀올게요. 준표야, 준표 이리 와. 준표야, 이거 봐봐. 이거 먹자. 자, 이거 먹자, 아빠랑. 여기 앉아. 이거 먹자. 치즈 줄까? 이거 줄까, 치즈 줄까? 나가. 이거 먹을래? 어. 자. 요구르트. 자꾸 먹으면 이제 뭐가 좀 나올 텐데. 그러게요. 아직 기저귀도 안 갈아준 것 같아. 그러네.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았구나. 기저귀 봐야 되는데. 맛있다. 나 먹었다. 다 먹었다? 네, 다시 재볼게요. 발 모아보세요. 발 붙여보세요. 발 딱 모아. 아, 다 해보세요. 야식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야식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머리카락 닿는데. 몇인데? 키가 115, 몇인데? 115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 4cm. 5cm 모자라. 머리... 안고 타는 것도 안 돼요? 네? 안고 타는 것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준재 잠깐 기다릴래? 어떡하지 우리 준재? 일로 와. 우린 타자. 준재 못 탄대. 그럼? 울지 마. 눈물 나지. 아이고. 못 타서 울어. 어.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야, 너 많이 먹어 이제 키 커서 더 탈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우리 딸한테도 110cm. 모든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예. 아빠 안 돼요. 안 되지? 준서 네가 애들 좀 네. 보고 있어. 내가 한번 나 한번 네. 타고 올게. 네. 알았지? 파이팅. 애들 잘 봐. 네. 알았지? 네. 예! 예! 우리도 갈까? 준서이가 둘 힘들 텐데. 우리 100번만 더 자고 가자. 알았지? 알았어. 100까지? 어, 100. 어머! 아, 근데 너무 든든하다. 저렇게 애를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